담배 가게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앞집에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남았는데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 놀랄 적에 눈싸움 한 발을 벌인다.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 그 아가씨 웃어서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가자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섰어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흑코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아우 위대한 손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것저것 야단났네. 골목길 어기에서 아래 동네 불량 배아들에게 다시 보이댔네. 얼떨꾼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늘빛이 너무 노랗네. 어머나.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나를 보며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